와 깜짝이야. 와 터지네 이거. 와우.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하우스 플리퍼. 오늘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맨날 도입 부분이 맨날 똑같아가지고 조금 특별하게 변기 위에서 앉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청소를 해볼까. 이번에 화염방사기 나왔다고 하는데 화염방사기가 어느 미션에 쓰이는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에요. 벙커에서의 레이저 태그? 이건 뭐야? 레이저 태그 사업을 하려고 해요. 레이저 태그가 뭐죠? 막 레이저 나오나? 화상을 조심하세요? 좀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요? 와 집이 아닌데? 그 창고인데? 이번엔 집이 아니라 그냥 벙커 자체를 나에게 맡겼구나. 되게 신기하다. 뭐야 이건? 시작하자마자 바로 옆에 쓰레기가 있어. 여기에서 화염방사기가 나왔네요. 화염방사기를 은낙하였습니다. 이제 손에 닿는 범위의 모든 아이템을 태울 수 있습니다. 화염방사기는 쓰레기는 물론 값비싼 아이템 그리고 잔디까지 모두 태울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주세요. 가스가 떨어지면 표시된 게 빨간색으로 켜지고 추가 가스는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스. 오케스. 화염방사기 충전스. 초록색으로 데스. 아주 좋았스. 이거 어떻게 태우스? 와우. 아주 깔끔하게. 이게 좀 여러 번 지져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다 녹아버리네요. 와우,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 왜 태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넌 왜 공중에 떠 있어요? 집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집는 것도 금방 되잖아.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화염방사기 왜 있는 거지? 삽 집어들기. 촉, 슈,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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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니 연못 같은 거 만들 때는 삽 세 번이면 다 없애버리면서. 어떻게 이건 이렇게 오래 걸려? 촉촉촉촉. 이거 화염방사기로 안 태워지나? 갑자기 화염방사기가 끌리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주우면 되잖아. 이런 거 주우면 되잖아. 이런 거 뭐가 어렵다고. 이거 태워줘. 나무도 태울 수 있네 혹시? 없어져볼게. 야! 어? 가스통을 지워버렸다. 어우 야 풀 깎는 건 이게 최고네. 나무는 안 타는 듯. 상점에 가서 새 걸 하나 사와야겠어. 가스. 가스병. 뭐야 어떻게 충전해? 설마 이거 인테리어예요 그냥? 화염. 화염방사기 연료가 따로 있네? 와우.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태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구나 에미야. 어차피 이거는 이제 의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니까 서비스였고요. 그래서 일부러 대충 했고요. 와하.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은 화염방사기를 이용하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솔직히 별로 귀찮지 않은데? 범위적으로 집어지는 것도 그렇고. 와우 what the hell. 이 중정이 있네요? 이거 봐, 난 이미 범위 스킬을 다 찍었기 때문에 짚는 게 전혀 막 귀찮지 않아. 올라갈 수 있어? 대박. 와, 왠지 이러니까 이걸로 지져보고 싶잖아. 뭐야, 왜 안 지져져? 야, 올라갈 수 있게 해놨으면은 이것도 깎이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싹 다 지져줄게. 이게 원뿔 형태로 나아가네요. 지금 보니까 판정을 보니까 가구 제거하기 화염방사기 연료. 뭐야 새 건데? 내가 쓰고 팔아줄게. 와 깜짝이야. 와 터지네 이거? 와우.
하긴 가스통을 불로 지지면 터지는 건 당연하지. 됐어. 이제 가구를 배치하면 돼요. 일단 청소부터 싹 다 합시다. 아, 이 삽질 또 있네. 이런 것도 치워야 돼? 치워도 되겠지? 뭐야, 이거 왜 안 지워져? 다 없앨 수 있다더니 뭐... 이건 탄약상자 아니에요? 이제 무슨 전시용... 그건가? 전시 때 쓰였던 벙커인가? 일단 삽질부터 하자. 삽질이 좀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효율적인 삽질. 이게 필요했네. 오! 뭐야! 삽이 갑자기 고급이 됐어! 고급 삽! 뭐야 이거? 파는 넓이 실화예요? 와우! 진작에 업그레이드할걸. 이게 뭐야? 그지, 이것이 삽질이제. 아, 역시 하우스 플리퍼는 갓겜이었어. 여기다 가구를 배치해야 되네요. 일단 두 개. 도대체 뭐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이 좁은 곳에다가 이 미친 가구들을 다 놔야 된다고? 그래 뭐 일단 고객님이니까 요거 어딜 따지고 앉아 있어요. 아니 다른 거는 내가 다 이해를 하겠어. 근데 왜 TV가 두 대야? 이 상태로 퇴근하면 진짜 개빡치겠지? 나중에 결과 볼 때? 자, 여기도 엄청 넓은데. 이번에는 1인 소파가 10개네요. 어두운 소파 2개. 나무 테이블 2개. 벽걸이 TV 2개. 총기를 10개를 둬야 된다고? 벙커 램프. 진짜 개 대충한다. 바깥에 나가서 청소를 마저 더 하고 오겠습니다. 벌써 밤이 되고 있네요. 시간 참 빨라이. 뭐야, 잠깐만. 옆에 다른 방이 하나가 더 있었네? 여기? 화장실. 조그만 변기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주고 조립부터. 끝났어? 이걸 먼저 꺾고 착 조여주고 조여주고 착 조여주고 조여주고 오 짠 짠 짠 짠 촉 삽입 됐어. 자 이제 가구 배치를 이쁘게 한번 해봅시다. 주문이 뭐였죠? 진짜 미안한데 내가 편지를 제대로 못 읽었어. 얘 용도가 뭔지를 알면 내가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줄 수 있거든? 전등.. 아 오 오 와우 오 마이 갓. 역시 조명이 중요하구나. TV를 여기로 옮기면 되겠다. 이거 약간 그런 건가? 여기서 정신교육 받는 그런 곳인가? 아니 이게 정말 죄송한데요. 용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정집이면 내가 가정집에 맞게 할 텐데 이번 주문은 실패다. 난 도망가야겠어. 애초에 총을 10개를 여기다가 왜 설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난 미안하다. 아 앞으로 편지를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게 또 이렇게 하나씩 배우네요. 와 근데 2,600만원이나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받기만 할게요. 청소비용으로. 와 진짜 이상해. 진짜 구려. 뭘 한 걸까. 그래 청소는 열심히 했다. 뿌듯하다. 아 저 통들도 참 따로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와 기분 좋다. 그치 이게 중정이지. 읽었던 편지 다시 못 보나?
여깄다. 오래된 요새에서 레이저 태그 사업을 하려고 해요. 레이저 태그가 뭐야? 나 진짜 검색해봐야겠다. 너무 궁금하다. 레이저 태그. 스포츠 하는 곳이구나. 레이저 태그가 그거네. 서바이벌 게임 하는 곳이네요. 아, 이런 거네. 아, 이거 알았으면 내가 진짜 기깔나게 인테리어 했을 텐데. 아. 어쩐지 너무 이상하더라고. 이게 집을 꾸미는 그런 가구의 개수가 아니었어. 아, 뭐든지 이제 잘 모르겠으면 검색을 해봐야 되겠군요. 자, 이번에 좀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을 가볼게요. 이 집은 지어진 지 100년도 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원목으로 지어져서 아주 매력있죠. 저렴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공사 예산이 조금 제한적이니 참 홍고해요. 오래된 집이 비싸? 가봅시다. 딱 봐도 좀 낡은 티가 나는구만. 100년의 추억 가보자. 어휴, 많이 낡았네. 도배도 하다 말았네. 아니, 색이 벗겨진 건가? 뭐지? 때였어? 오 마이 갓! 때였어! 난 페인트 칠이 벗겨진 건 줄 알았는데 때였어. 어머 더러워. 어머 그럼 이거 다 때라는 거 아니야. 어머 세상에. 어머 너무 싫어. 깨끗이 닦으니까 집이 굉장히 이뻐졌네요. 아니 뭐 여기에서 똥 쌌어? 아니 어떻게 하면은 가구를 이렇게 더럽힐 수 있어? 요즘에 2층은 전부 다 청소를 했고 바깥에서도 청소를 좀 합시다. 없어져볼게. 와, 야 잠시만요. 나 이게 벽 색깔인 줄 알았거든? 이게 원래 색깔이네? 야, 이거 무슨 파워워시야? 저걸 어떻게 닦아, 이씨. 뒤졌어. 닦았어. 아, 여기 사다리가 있었네, 이렇게. 깨끗, 깨끗. 이 뒤는 뭐야? 에? 에?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아예 똥칠을 해놨는데요? 형광등과 싱크대 위에 놓인 거울을 제거합시다. 그 자리에 있는 벽에 우아한 디자인의 타일을 놓고 냉장고 근처에 새 거울을 걸면 좋겠어요. 이 거울은 여기 있는 게 더 잘 어울려요. 꼭 창문 같으니까 그냥 두죠. 대신 램프를 더 추가하면 좋겠어요. 거울이 왜 여기 있노? 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냉장고 옆에 거울을 두자고? 이렇게? 여기? 난 둘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꼭 거울을 둬야 돼요? 뭐 하라면 해야지. 일단 여기에 진짜 거울 있는 건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난 부엌에 왜 굳이 거울을 둬야 되는 건지도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일단 여긴 절대 아니고 만약에 둔다면 여기다가 둬야지. 네, 이렇게 갑시다. 제거부터 합시다. 작은 형광등 두 개는 왜 제거해? 불 있으면 좋잖아. 비장을 착. 오, 이렇게 반쪽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느낌은 나쁘지 않네요. 이게 천장 쪽은 이렇게 벽돌 같은 타일 느낌이 아니어서 되게 좋다. 전부 다 타일이었으면 약간 화장실 느낌 날 뻔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끊기니까 좀 별론데. 이렇게 맞추면 안 돼? 훨씬 보기가 깔끔하구만. 이건 미친 어떻게 열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구조가? 부딪히잖아. 없는 거보단 낫지. 가구 배치하기. 데코용 긴 행잉 전구. 일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미안하다. 이건 여기에다가 놔야겠다. 오, 색깔 대박 별론데? 좀 이쁜 걸로 좀 하지. 아우, 예산이 없어요, 얘네가. 냉장고 옆에다가 달아달라고 하셨으니 이 정도. 됐네. 딱이네. 아, 전등 진짜 개 마음에 안 드네.
이래서 사람들이 미션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꾸며서 집을 팔 수 있는 자유 모드를 하는 거구나. 아, 거실도 꾸며야 되는구나. 멜리사 밝은 왼쪽 코너 소파. 이걸 어디다 놓지? 외국 보면 소파 뒤에 창문 있는 집이 많다고요? 여기다 이렇게 둬야 되나? 이렇게? 너무 휑한데? 가구가 다 몰려있는 느낌이야. 자, 내가 집에 들어왔어. 쫙 들어왔어. 아주 좋아. 왼쪽 봐. 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아니고요. 아니, 벽난로가 여기 있는데. 와, 전등 켜기로 돼 있네, 이게? 그럼 넌 왜 왼쪽에 쏠려 있어? 약간 뭔가 삐뚠데? 됐지? 어, 이제 좀 낫네. 어. 벽난로 옮기고, 이걸 여기로 딱 해놓으니까 약간 경계가 됐네요, 이렇게. 왼쪽 전등을 조금만 내리자고? 아니, 높이 똑같았는데? 엥? 아, 내가 왜 계속 삐뚤어 보이나 했더니 이게 수평이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림을 부수자.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평이네. 그림이 씨... 그림이 삐뚤어 보여. 아, 여기 집 왜 이래요? 다 이상한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자, 됐네. 어, 깔끔하다야. 아, 여기를 뭘 해야 되는구나. 가구 제거하기. 다음 색으로 칠하기. 실버 아이스. 쫑이씨 방송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좀 일찍 방송했네? 처음 오는데 무슨 방인가요? 휴미씨 까는 방송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송이죠. 그런 방송인 줄 휴미씨 몰랐다고요? 응, 너만 몰랐어. 자, 더블 침대. 대색 봐라, 진짜 미쳤다 이건.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아니다. 어, 이제 좀 침대같이 생겼네. 아, 방이 이렇게 좁은데 여길 침실로 꼭 써야돼? 스타일리시한 전구. 이게 어딜 봐서 스타일리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타일리시한 전구라니까 그런 줄 압시다. 나쁘지 않군. 괜찮은데? 와, 560만원밖에 안 주네. 벙커 청소하는 게 훨씬 즐거웠어. 제길. 오, 좋네요. 어우, 야. 깔끔하게 바뀐 거 봐. 크으, 집 사는 집 같구만. 응? 자, 아마도 손님들의 주문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플레이 할 때는 저희가 스스로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낡은 집을 하나 사서 인테리어를 싹 한 다음에 팔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꽤 많이 모았잖아요? 이런 1억 2천짜리 집. 1억 3천까지도 가능하네요. 제일 비싼 집이 얼마지? 저기요. 뭐죠? 아래에 있는 집이 있는데요? 5억짜리 집? 이게 부동산에 올라와 있다고? 나중에 돈 열심히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